저는 이제 뉴 스타트를 만나면서 이상구 박사님의 의학적으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진섬이 생기를 들으면서 제가 23살 때 지금부터 한 37년 전이죠. 그때 내가 왜 이렇게 간이 간경화가 왔다가 회복됐는지 그걸 알게 됐어요. 그전엔 몰랐어요. 그전에는 저는 원래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우리 고모님하고 우리 이제 할머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 당시 옛날에는 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저희 이제 증조 할아버님께서 이제 한자 상자 열자이신 그 독립 운동가였어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의병 활동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일본군하고 막 전쟁하다가 일본군도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후퇴를 했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그 중국 연변 훈춘이라는 곳에 이제 갔는데 무기가 떨어져서 그 중국 훈춘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저희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분들을 다 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저희가 이제 여기 횡성군 우천면 무남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증조 할아버님하고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일본군이 우리 가족을 다 쏴 죽인다고 이제 다 쏴 죽인다고 이제 총을 들고 온 거예요. 그걸 증조 할머니께서 아시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깊은 강원도 산골로 숨어들어서 거기서 화전민으로 숨어서 이제 사셨는데 이제 너무 어렵게 사니까 아마 저희 할머니하고 우리 고모님, 저보다 나이 한 살 많은 고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은 맏며느리로 들어오셨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모님들 뭐 빨래도 해주고 특히 막내 고모 이제 운동화도 빨아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걸 보고 아, 내 운동화는 내가 빨아 신는데 고모님은 그것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 교회에서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거야 하면서 교회를 그때부터 그 하나 때문에 작은 하나 때문에 미워하고 교회 다닌 사람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고 예수님 믿으라면 싫고 늘 그렇게 이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대학교를 이렇게 갔는데 23살 때 그 전에는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진짜 가치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사는지를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우리나라 유교, 도교, 그 다음에 기독교, 뭐 장로회, 감리교, 그 다음에 성덕도 이렇게 다 가보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책들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아, 내가 이걸 진리를 알아야 내가 나중에 선생님이 될 텐데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지식을 가르쳐 주면 뭐 그냥 그 지식을 팔아서 내가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럼 이럴 바에는 빨리 뭐 이 세상 너무 시끄러운 세상 그 당시 막 데모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빨리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현명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러다가 어디서 인생을 정리할까 하다가
강원도에서 그래도 제일 높은 산이 설악산이잖아요. 그래, 대청봉에 올라가서 내 인생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백담사로 친구하고 둘이 갔다가 백담사에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선녀탕을 지나서 또 한참 올라가다 보면 사자바위가 있어요. 사자바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소청봉까지 이제 거의 다 갔는데 그 비바람이 크악 몰아치는데 이 마치 그 반바지를 입었는데요. 완전히 이 바늘로 콕콕콕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인생 정리하려고 왔었는데 너무 아프다 보니까 갑자기 안 아픈 곳으로 그 대청봉까지는 못 올라가고 이제 이 산이라는 게 한쪽은 바람 불면 한쪽이 안 불잖아요. 안 부는 쪽, 이쪽 신흥사 쪽으로 이제 딱 내려오는데 아주 건장한 이 젊은 남녀가 튼튼 가방을 이 배낭을 메고 쩌벅쩌벅쩌벅 키도 엄청 큰 분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그러면 내려가서 어머님이 장사, 이 길에서 과일 장사에서 나의 학비를 대주셨는데 어머님 좀 도와드리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술을 많이 먹고 거의 매일 먹었죠. 뭐 모르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참되게 사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간도 안 좋아지고 황달이 왔다가 이제 흑달로 변해서 이제 이제 조용히 어머님 이제 이렇게 보니까 도와드릴 수도 없었어요. 너무 이제 이 기운이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님하고 병원을 갔는데 간 경화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 86년도니까 그 당시 의학으로는 이제 안 된대요. 더 이상 이제 길이 없대요. 그냥 조용히 두세 달 살다가 이렇게 정리하세요 하고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푹 쉬라고. 그러고 이제 갔는데,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을 보내야 되지 하고 이제 있는데, 그때, 중학교 선배고 고등학교 선배고 대학교 선배인 그 과학 교육과인 이 선배님이 저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분은 원래 천주교를 다녔는데 갑자기 천주교를 안 가시고 저에게 와서 사람이 왜 이렇게 헛되게 사는지 의미 없이 사는지 그거를 쭉 전해주는 거예요. 왜 사람 마음에 거짓되고 안 좋은 마음들이 왜 일어나는지 욕심이 갖가지 욕심이 왜 일어나는지 그걸 쭉 한 두 시간 전해주시다가 맨 마지막에 그날 첫날 맨 마지막에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전해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야, 어떻게 나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할까? 너무 놀랬어요. 난 더 듣고 싶은데, 야,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제가 찾아갔어요. 알고 싶어서. 딱 찾아가니까, 오, 너 왔냐? 하면서 이제 딱 이부자리를, 이게 대학생들 그러잖아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발로 이부자리를 방 한구석으로 쭉 미시더니만 성경을 펴서 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거를 쭉 듣는데 차별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쏙 들어왔어요.
아, 나처럼 교회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비난하고 했던 사람도 사랑하셨다는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마음이 탁 드는데, 아무 차별 없이, 조건 없이, 변함없이, 나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데, 그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오는데, 비가 이 장마철이라 비가 8월 23일이었거든요. 비가 쫙 내리는데, 그 비도 감사하더라고요. 비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탁 걷는데 마음이 편안한 거 있죠.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그래, 이제 두세 달 뒤에 죽어도 괜찮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들어진 마음이. 이제 뭐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데, 그 마음이 탁 들어지면서, 그러면 두세 달 동안 내가 뭐 하면서 지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까? 변함없이, 차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면 그것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없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학교를 갔는데 교수님이, 야, 너몸좀 어떠냐? 예, 저는 몸은 좀 피곤한데 마음은 편안합니다. 그래, 왜 편안한데? 예, 글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 너 옛날 막절 어떻고 뭐 유교가 어떻고 그랬던 애 아니냐? 예,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교수님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또한 번은 미술 시간인데 상상화를 그리래요. 야, 나는 이제 이 어둠 속으로, 사망의 속으로 안 가고, 이제 푸른 초장이 있는, 황금집이 있는, 아, 내가 거기에 가는구나 하고 이제 그걸 그렸어요. 그랬더니 뭐 교수님이래, 보통, 야, 이게 뭔 뜻이냐? 예, 이게요. 그러니까, 아, 그러지 말고 앞에 나가서 설명해. 여기 이제 친구들이 있는 데서 쭉 설명하니까, 야, 너 제대로 상상했구나. 그 이제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제 그다음에 운동장에 딱 가갖고 이제 친구들, 야, 너 건강 좀 어떠냐? 그러면, 아, 나는 몸은 좀 피곤하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 너를 평안하게 한게 뭐냐? 그 당시 교육대학은 좀 가난한 학생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게 진리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참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줘 하고 쭉 말씀을 전하면 한 20명 이렇게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래갖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다섯 달, 여섯 달, 탁 지났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김치를 해갖고, 제 자취방에 오신 거예요. 김치 주려고. 그러다 제 손을 보면서, 야, 경우야, 네 손이 빨개. 우리 어머니 울고불고 난리였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막 병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차트 보고 날 보고 차트 보더니 막, 학생 아직 안 죽었어? 간 찍어보자는 거예요. 딱 찍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야, 이런 일은 처음 봤대요. 어린아이 간처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저보고 물어요. 학생 도대체 뭐 먹었어? 저 라면에다가 밥 말아 먹었는데요. 뭐 옛날 다 그렇게 먹고 지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 봐. 예,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나를 사랑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내가 참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만나는 누구에게든 6개월 동안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이야기를 했는데 놀이터에 아이들 놀고 있으면 얘들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건 놀라운 소식이야 하고 전했는데 내가 죽는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죽는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나도 하나님 있지만 학생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 하면서 이분도 놀라워하더라고요. 자기는 차별이 있는 하나님이었는데 학생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아 하면서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건강을 허락해 주셨을까? 유전자가 켜진 거죠. 지금 이제 박사님 강의 듣다 보면 이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켜줬구나. 왜 켜주셨지? 이제 그 당시에는 왜 나를 살려주셨지? 아, 이 사랑을 노래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36년 동안을 이제 중국에서 한 20년 이렇게 36년을 이 사랑을 노래했는데 식물 인간도 이 소식 들으면 살아나고 그게 놀라운 일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참 전해줄까 맨날 그래 연구를 했는데 중국에서 하나 가르쳐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거를 이렇게 이제 읽는데 하나님, 천국 열쇠가 뭐예요? 베드로에게 준것좀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세 번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읽다 보니까 성경 이 말씀들이 쫙 줄을 서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이게 이런 말씀이고, 그러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것을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 주셨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걸 전하면 구원받고, 뭐 공산 당원도 구원받고 뭐 별의별 일이 참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전신 마비가 오셔서 이렇게 한국에 나오게 되었는데 어머님에게도 전해드리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 그 다음 날 이제 전신 마비가 풀려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진선미. 이게 이제 생기인데,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거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변함이 없고. 게다가 이제 우리 이상구 박사님을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강의를 탁 듣는데, 나는 예전에 사랑, 이건 사랑이다.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 너무 좋다. 요 정도였는데, 아예 의학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또내 간경화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그거를 쭉 풀어지니까, 여기 계속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사님, 한 1년만 제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1년 뒤에는 안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도 오셔야죠. 그래서, 예, 올게요. 이제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저를 여기에 두실지는 모르지만, 5개월을 봉사하면서,
50명 되시는 분이 지금 이제 저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한 18분은 너무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올 겨울에 그분들이 여기 이제 다시 모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이제. 그래서 과연 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오는 게 너무 즐거워요. 오늘 박사님이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기쁜 거 있죠. 예. 오늘 또 와서 우리 여기 자매님 이야기를 쭉 듣는데 갑자기 자매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또 노래를 멈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불러주세요. 그러니까는 자매님 먼저 부르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시편 23편 그 중국 말로 이렇게 쭉 불러 들으니까 또 자매님 제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입니다 하면서 또 노래 한 곡을 쭉 부르시더니만 그 마음의 얘기를 쭉 하시는데 야, 저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삶에 참된 의미를 주실 그 하나님 그분만을 또 의지하게 되니까 사매님하고 저녁 먹고 잠깐 교제했는데 너무너무 제가 행복했습니다. 막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듣고 받아들이셔서 저처럼 또 이렇게 사랑의 힘으로 치유되시고 또 그 사랑을 하나님 품에 언제 안길진 모르지만 그 전까지 마음껏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노래하다가 예,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